40. 규칙 지키기.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규칙이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약속하고 지키기로 한 법칙이나 질서를 말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도 혼란 없이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되려면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야 하고 꼭 지켜야 해요. 규칙 지키기를 배우세요. 규칙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다툼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능력이 발달되죠. 규칙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임을 깨닫게 되죠. 규칙을 잘 지킬 때 유아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발달되고 준법 정신이 발달되죠.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집단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질서와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지도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규칙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요. 규칙을 어겼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요.